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덕처럼 인정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기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기주의가 행복을 보장받는 수단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싫으면 안 한다야. 내 싫으면.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철저한 이기주의를 증명하는 하나의 간략한 표현 아닙니까?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내 싫으면 안 해. 이런 말들을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뱉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결혼 생활을 예로 들면, 나 싫으면 안 산다 하는 생각이 너나 할것 없이 은근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혼이 자꾸 늘어나나 봐요. 일단 결혼했으면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고 희생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책임과 희생을 전제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인데, 책임과 희생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내 싫으면 안 살아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는 좋든 싫든 그 자식을 위한 희생이 따라야 되고 책임이 따라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런 책임과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도망가고 부부가 말다툼했다고 해서 갈라서고 자식을 떠맡기 싫으면 고아원에 갖다 맡기고는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여러분, 그동안 뭐 10년 예수 믿으셨던지 20년 예수를 믿으셨던지 간에 예수를 믿으시면서 요한복음 13장을 적어도 10번 이상 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얼마만큼 발을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놓고 고뇌하며, 고통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워한 일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 발 씻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그저 상투적인 어떤 기독교의 표현으로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설교 제목 하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요. 오늘 이 시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쓸어내어 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대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예수를 갓 믿으신 분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8.25 해방 기념일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유대 나라의 대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양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면서 고기를 먹고 또 누룩이 들지 아니한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잡수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다락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발이 전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다락방에는 아무도 호스트가 없었어요. 준비만 되어 있었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하는데 씻어줄 사람이 없죠. 자연히 제자들이 서로 씻어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줄을 알았는지도 모르죠. 또 그렇게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참이 지나고 음식을 다 먹어가는데도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일어나서 발 씻어줄 엄두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간은 과간스러운 일은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 만찬 속에서 제자들끼리 속으로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자기가 처형될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어요. 제자들도 이미 예수님이 심각한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착 깔아앉아 있었고 무거웠습니다. 어떤 면에는 예루살렘 전체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만큼 벌써 분위기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파워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사로잡혔는지, 누가 예수님에게 제일 인정받고 있느냐, 너냐 나냐, 또 성만찬에 앉으면서 그 자리에 앉으면서 누가 예수님 제일 가까운 오른쪽에 앉느냐, 너는 어디에 앉느냐 하는 것 가지고 아마 서로 마음으로 실험을 했나 봐요. 참 과간이죠.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던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어 옆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띠시고 문간에 가셔서 대야에 물을 부어가지고 돌아와서는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제자에게 제일 먼저 씻겼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제일 사랑하시던 요한의 발을 먼저 씻겼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던 가룟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을까요?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겼을까요? 성경은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 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누군가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그 발이 누구 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멍청한 제자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발 씻어주려고 대야에 물 떠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해봐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감히 어디?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제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발을 씻겼다고 지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들고 오는데 그래 가만히 앉아 있어? 아, 그런데도 성경 보면 놀라운 것은 전부 다 멍청하게 발을 내밀고 있어요. 겨우 베드로 한 사람만 아이고 주님 안됩니다 안됩니다 내 발 못 씻깁니다. 조금 염치가 있는 제스처를 했지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발만 내놓고 있어요. 얼마나 몰염치한 인간들인지.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을 갖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손을 닦고 겉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13명 가운데 12명의 발은 깨끗한데 한 분의 발만 더럽습니다. 지금 누구 발이요? 예수님의 발이죠. 세상에 그렇다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 발 주세요.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래야만이 뭐가 좀 이해가 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일어나서 예수님 발 씻어준 일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3년을 배워도요, 영적으로 캄캄하고 멍청해지면은 이런 꼴을 합니다. 이런 꼴이 돼요. 자, 우리 성도들 따라 하세요. 예수 10년 믿어도 부끄러워서 입을 안 여시네요. 자, 따라 하세요. 예수 10년 믿어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참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절 좀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랍비여 랍비여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하면 자기는 제자라는 말이죠.
배우는 자라는 뜻이죠. 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주여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부르는 이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여 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이 말은 제자의 발을 씻겼으니. 종의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다음에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그렇죠. 심부름 가는 사람이 높습니까? 심부름 보내는 사람이 높습니까? 심부름 보내는 사람이 높죠. 이건 상식이요. 이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요. 17절. 너희가 이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무슨 뜻을 주님이 담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선생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하고 부르는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나의 종이요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이야말로 당연히 발을 씻겨야 된다. 선생이 발을 씻기는데 제자가 발을 씻기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선생보다 높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 제자는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옥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는데 나는 발 씻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주님, 스승님 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과 담지 아니하는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순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귀담아 듣고 야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낮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발 씻겼다면 우리도 발을 씻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우선 오늘 생각을 합시다. 구체적인 의미가 뭐예요? 발 씻어준다는 구체적인 의미 말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첫째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의 표현이에요.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예수님의 겸손을 놓고 본문을 가지고 참 깊이 있는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지 않아도 될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때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3절을 봅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셨다고 그래서 하셨어요.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흘만 지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보좌에서 일어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그는 자기의 영광의 옷을 벗어서 보좌에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는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감히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 목수 아니면 나사렛 촌놈 아니면은 그저 좀 똑똑한 청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만큼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광도 다 벗어놓고 오셨고 권세도 다 내려놓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룻밤만 지나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가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벗어놓았던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두었던 그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권세를 주님이 다시 손에 쥐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벌써 아셨어요. 때가 다 된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우쭐해질 수 있는 순간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특히 제자들로부터는 경배를 받으셔야 될 자리에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과 권세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는 제자들 앞에 엎드려 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노라. 내 앞에 신발을 벗고 내 앞에 엎드려라. 그래도 괜찮을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려고 마음에 무서운 계략을 갖고 있는 가룟유다의 발도 서슴지 않고 씻겨주실 수 있었고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발을 씻겨줄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몰렴치한 제자들의 발을 그는 씻겨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근히 걱정을 하신 것이 있나 봐요. 이제 하루 지나면 제자들하고 작별하거든요. 그리고 50일만 지나면 이 제자들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50일 후에는요 이 12명의 신분이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하루에 3천명, 5천명,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당연히 베드로요, 요한이요, 야고보요, 모든 제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지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들이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요. 그들이 저주하면 죽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굉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도들로 이제 50일 후면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17장 좀 넘어가 볼까요?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17장 11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다 같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지요. 이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약간 염려하시는 바가 있었나 봐요. 사람이 그저 비천할 때는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교만하지 않지만은
신분이 높아지고 뭐 자기가 굉장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이적 기사가 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히 우쭐해가지고 잘못하면 서로 질시하고 서로 교만하면서 헐뜯고 비판하고 나중에는 갈라서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셨나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겸손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가장 위험한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가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인 교단이 제가 듣기로는 한 300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교단이 300개가 돼요? 장로교가 무슨 300개가 되느냐고요? 그런데도 그게 사실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 교회 한 50개를 놓고 교단을 만들어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총회장이 되고 뭐 노회장이 되고 다 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서로 발을 씻겨주지 못하는 것이요. 교만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정신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발을 씻깁니까? 거기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안에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입니까? 그곳이야말로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가룟유다와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의 발도 씻겨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의 발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의 발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진짜 겸손은 교만한 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자, 그 말입니다. 저도 본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섬김의 표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지만은 예수님의 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뭐 심장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지체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이 심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파가 허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파는 몸을 위하고 심장은 허파 몸을 위합니다. 모두가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을 위하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내가 병이 들어버려요. 심장이 자기만을 위하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죠. 몸이 죽는데 자기가 왜 안 죽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내 몸입니다. 그러나 내 몸만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이것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처럼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연장시키면 이건 이타주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네 몸을 아끼고 섬기지 않느냐?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라. 이것이 십계명이요. 그러므로 섬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뻣뻣해요. 너무 뻣뻣해. 너무 교만해요. 학력이 좋으면 뭐하고 좀 쌓아놓고 살면 뭐하고 인물 좋으면 뭐해요. 큰 집에 살면 뭐해요. 주 안에서 다 죄인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사람인데 거기에 무슨 뭐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지금 이번에 대각성전도 집회 때 결신한 형제들 중에서 300명이 등록을 한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아니면 이제 갓 예수 믿기로 시작하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처음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이럴 때 자기도 살고 형제도 살고 섬기는 데서 서로가 살고 서로가 건강하고 서로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왜 병이 생깁니까? 왜 짜증스럽고 왜 불만이 쌓이고 왜 원망스럽고 남이 미워지고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주의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못 얻어서 불만이 아니에요. 없어서 불만이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 가보세요. 길에 나가보세요. 가정에 가보세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울해 있는 사람, 잠을 못 자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의 불만을 누가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천하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골똘히 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줄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하려면요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사세요. 남을 섬기세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치유받습니다. 우리 교회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분들, 뭐 시한부 생명을 다 주고 가는 바짝 마른 환자를 가지고 실험하는 그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마음의 병이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한 모임에 가서 거린들하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앉아서 식사 대접하고 막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마음의 병이 있나요? 남의 그 여러분 미용 도구 들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머리 손질해주는 우리 미용 선교에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난국의 빈민촌에서 거기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형제자매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남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마음을 썩고 그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병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의 병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 마음의 기쁨의 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병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 병을 고치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따고다고 해가지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줄 때만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예수님이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도 발을 씻깁시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가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일터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옥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사오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발 씻기기를 싫어하고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욕심에 찌들려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갖가지 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마음의 질병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